좋아요, 点赞. 待宰的 羔羊 보살을 기다리는 어린 양 이런 의미죠. 어기가 학교에 개학하는 첫날의 느낌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待宰的 羔羊 이라고 합니다. 像一只待宰的 羔羊 形容一个人平静地去到某处对即将发生的不愉快一无所知. 일단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에서는 우리 아랄랄 중국어 말하기에 잘 나오는 패턴이 나왔죠. 우리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는 또이 什么什么什么에 대하여 이无所知 하나도 知 아는 所 바 所知 아는 바가 无 없다. 또이 即将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일성이고요. 장차 곧 뭐뭐 하려고 한다. 发生 발생하려고 하는 不愉快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일에 대해서 이无所知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像一只待宰的羔羊 마치 뭐뭐처럼 한 마리의 이只 도사를 기다리는 즉 죽기를 기다리는 羔羊 어린 양처럼 形容 뭘 이거 이 말은 뭘 형용하고 묘사하고 있느냐 이거는 한 사람이 빙징더 평정하게 평온하게 취더 어디로 가다 뭐추 어떤 곳으로 가서 이제 곧 발생하는 뿌위콰이 좋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이无所知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기가 학교에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마치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我昨晚用谷歌搜索了一下 用P 그쵸 搜索 V 一下 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 나는 昨晚 어젯밤에 用谷歌 구글로 搜索 항상 봐도 봐도 헷갈리는 그 성조죠. 일성 삼성이에요. 搜索了一下 검색을 해봤습니다. 피터샤 小姐 叫我的名字的时候 피터샤 小姐 그러니까 원래 미스 피터샤인데 그냥 피터샤 선생님께서 叫我的名字 내 이름을 부를 때 我想到的 내가 생각나는 것은 正是 바로 这个 이거였어요. 因为突然轮到我发言了 왜냐하면 突然 갑자기 轮 어떤 순서가 되다죠. 轮到我发言了 轮到我 내가 发言 발언을 할 순서가 轮到 돌아왔습니다. 我叫奥古斯特 저는 어구스트 어기입니다. 我说 내가 말했고요. 是的 그래요. 차不多是 喃喃自语 앞으로도 많이 나올 성어니까 외워두세요. 喃喃自语 喃喃自语는 喃喃 혼잣말로 궁시렁 궁시렁 중얼중얼 自语 혼잣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기는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밖으로 表现出来 보여줄 때는 이렇게 좀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喃喃自语什么 뭐라고? 有人问 누가 물었어요. 친아이더 자기야 이런 뜻인데 선생님이 이제 친한 사람 부를 때 아이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친아이더 저도 저 친한 중국 동생들 또 중국 친구들 부를 때 채팅할 때 뭐 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친아이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친한 사이에 친아이더 이러면은 오 베이비 뭐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에요. 你能说大声点吗? 你能说大声 큰 소리로 说 말 좀 点 조금 더 그러니까 너 能吗? 할 수 있니? 说大声 큰 소리로 근데
点儿, 그러니까 좀, 说大声点吗? 좀 크게 말해줄 수 능 있니? 피터샤小姐说, 피터샤선생님이 말했죠. 我叫奥古斯特. 이제 이거는 글자를 또박또박 한 칸씩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듬더듬 한마디씩 또박또박 한 거죠. 我叫奥古斯特. 저는 어기입니다. 我迫使自己抬起头. 재밌는 표현인데, 迫使라고 하는 게, 迫라는 게 이제 강요하다잖아요. 약간은 뭐, 압박하는 거죠. 밀어붙인 거고요. 使 누구누구로 하여금, 이것도 전치사 P. 迫使라는 게 한 단어긴 한데, 그냥 요 자체를 이제 P의 위치에 놓고 보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使 누구누구로 하여금 포 못마도록 좀 강압하다 이거죠.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걸 말하죠. 포시 쓰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타이 동사 부위 치 보어시 더우 목적어 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요 압박을 했다 이거죠. 억지로 내 자신에게 압박을 한 거예요. 워 포시 쓰지 타이 치 더우 내 스스로에게 고개를 들도록 시켰어요. 디가오 쌍즈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기다가 쌍즈라고 해도 되고요. 문자를 써서 쌍멀이라고 쓰기도 해요. 디가오 쌍멀 그러니까 목청을 높였습니다. 워 요 이거 제제 叫 웨이야 웨이야는 비아예요. 저는 있어요. 워 저는 요 있어요. 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누나 이름이 뭐예요? 叫维亚, 비아. 그러니까 我 나는 비아라고 부르는 누나가 한 명 있고요. 还有一只狗, 개가 한 마리 있는데 叫戴西, 戴西는 데이지예요. 戴西, 데이지. 还有 그리고 우물쭈물 就是这些了. 그냥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친구들과의 또 선생님과의 첫 수업의 자기소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 좋아요. 点赞. 네. 앞에 부분 잘 읽어보셨죠? 앞에 부분에서 줄리안이 그 어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 시디어스를 닮았다 라고 한 거예요. 다스 시디어스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악당으로 얼굴이 아주 흉측한 그런 이제 빌런입니다. 그런데 줄리안이 어기가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워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 거기 나온 것 중에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다스 시디어스 좋아하니? 라고 말 놀린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하 놀린 거예요. 자, 그 대용에서 이어집니다. 지금은 该轮到 어디 순서가 되었어요? 杰克 제기 发言 발언할 때가 되었죠. 但是 그렇지만 我承认 나는 인정해요. 왜? 이 앞에서 그 다스 시디어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순서는 끝나고 이제 잭의 순서로 넘어갔지만 우리 어기의 몸통 머릿속과 마음속은 지금 전에 있었던 그 놀림을 조롱을 받은 그 이게 분노가 지금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我承认 뭘 인정했어요? 他说的什么? 我一句都没听见. 그가 말한 什么 무엇이든지 我一句 나는 한마디도 都没听见 못 들었어요. 也许没有人明白 어쩌면 이해하는 사람이 人 그러니까 没有人明白 그러면 이해하는 人 사람이 没有 없을 수도 있어요. 뭐를 다스 시디어스 이 다스 시디어스가 사실 저도 스타벅스를 아니 스타벅스 왜 자꾸 스타벅스래 스타워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다스베이더가 뭐 누구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고 주인공 이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스 시디어스라고 해서 그 메인 빌런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악당. 그래서 다스 시디어스 是怎么回事? 그러니까 다스 시디어스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明白하는 人,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리안이 말했던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저처럼 스타워즈를 안 봤던 사람이라면 다스 시디어스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죠. 也许 어쩌면 줄리안 也不是 화중有화 또 밑줄 그어져 있죠. 말 속에 말이 있다. 즉 말 속에 뼈가 있다. 그 언중유골 일부러 그렇게 날 놀리려고 저격한 게 아닐 수도 있다. 但是 그렇지만 在星球大战3 스타워즈3의 시스더复仇 시디어스의 복수 편에는 다스 시디어스더 리엔 얼굴이 베이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피 베이 피 시스 네, 줄여서 시스에 의해 샨댄 아, 시스 샨댄 시스의 번개에 의해 아 그러면 시스더 후초에서 시스와 시디어스는 다른 캐릭터인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시디어스의 얼굴이 시스의 샨댄 번개에 의해 번개로 인해서 쇼 불타서 허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화상 입었냐고 물어봤잖아요. 나쁜 줄리안.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다스 시디어스 더 리엔 베이 시스 샨댄 번개 샨댄 쇼 허이 얼굴이 불타서 망가졌어요. 처디 走形 走形이란 말은 형체가 가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졌다. 처디 철저히 처디 走形 완전히 망가졌죠. 타더 피부 그의 피부는 전부 모두 다 깐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정장리엔 전체 얼굴이 就像 融化了一样 녹아버린 것 融化了一样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거 맞네 맞네 맞네. 줄리안이 지금 놀린 거예요. 이 나쁜 녀석. 와 偷偷 瞥了一眼 줄리안 나는 偷偷 몰래 瞥了 힐끗 훔쳐봤다 이거죠. 瞥了一眼 흘겨본 거예요. 瞥了一眼 줄리안 줄리안을 흘겨봤어요. 他正看着我 그도 나를 마침 보고 있었죠. Yes 是的 맞아요. 他是故意的 저 녀석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줄리안과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재미있는 또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우리 어기가 잘 이겨나갈지 같이 또 읽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토 우리 기정맘에는 화목토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목요일날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재밌는 부분들 네 이번 주 다시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재밌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적같은 하루 보내십시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谢谢您的观看，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谢谢大家。